어떡하냐. 왜 그래 또. 올드미스 다이어리 월화수에 생방으로 한대. 아니 지금까지 쭉 녹음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왜 생방이야? 청취자들이 녹음하고 생방 귀신같이 가려내잖아. 녹음방송은 무슨 사기 냄새가 난대나. 아니 12시에 방송하면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거야? 너도? 난 아니야. 엔지니어는 교체됐어. 아휴 아주 그냥 처녀로도 늙어 죽으라는 거구만 그냥. 안됐다 채미자. 새벽 1시 퇴근이 문제가 아니다. 채미자의 올드미스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채미자입니다. 오늘은 음악 먼저 감상하시면서 시작해볼까요?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는 걸 늘 이놈이랑 하게 됐다는 거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아유, 저 싸가지. 나이를 먹어도 내가 세 살을 더 먹었는데. 네가 임마, 응? 누나, 누님 하면서 살갑게 했어봐. 내가 우동이라도 한 그릇 더 사주지. 에이, 자식이 말이야. 저기요! 우동 드실래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방하라면 남자 못 만난다고 징징대는 여자 많은데 재미자 씨는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 욕을 해라, 임마. 이 노래 나갈 때마다 전화 붙들고 사는 여자 많은데 미자 씨는 전화도 안 오고 새벽 타임에 제격인 것 같아요? 하... 이놈 끝까지 욕이다. 아... 맛있다. 싸가지! 칭찬인 척하면서 욕하고! 하긴... 일하다가 남자한테 전화 한 통 받아봤냐? 남자랑 약속 있어서 늦기 한번 해봤냐? 주말에 녹음한다 그래도 네, 이래도 네, 저래도 네, 너무 성실하게 살아줬으니까. 아, 네가 날 알아 몰라. 여자로 32년을 묵었으면 남자 후리는데 도가 터서 이젠 선수 소리도 들을 법도 한데 왜 나는 이러냐고요. 왜 나는 선수가 못 되냐고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간절히 빕니다. 전 진정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 아까 할머니 따님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돈이 없다고 오후에 다시 와서 받아가라고 그랬어요. 아 글쎄 내가 딸이 없다니까 그러네. 아유 저 혹시 미자 말하는 거 아니요? 응 우리 손녀. 아이고 아니요 손녀가 아니고 아, 왜 그 좀 나이 좀 들은 따님 있잖아요. 아 딸이 없다니까. 혹시 다른 집 보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응? 아니에요 이 집이 맞아요. 응? 아이고 저기 있네 따님 저기 있네. 아이고. 누구셔? 나 좀 있는데. 너 말이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남한테 돈 꾼 거는 까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안 했어? 아휴, 너 남한테 돈 꾸고선 안 갚으면 그 위신이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냐? 내 위신까지 떨어져 있냐나. 가뜩이나 그냥 내가 네 애인 줄 아는데 네가 왜 웃었냐 지금? 아니 그냥 언니 처녀 쪽에 개우기 저거 들쳐웃고 다닐 때도 엄마 소리 듣더니만은 어떻게 머리 허에서도 같은 소리를 듣나. 아유 나도 참 기가 막히다. 나도 응?
처녀 쪽에 엄마란 수모까지 겪으면서 똥기저귀 팔아서 그냥 이 왼수 덩어리 그냥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말이야. 아유, 이날 이때까지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주부렁 밤태이 같아서도 내 곁에 들러붙어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내가 이것들을 그냥 건수하느라고 내 인생은 그냥 처문이. 이것들이 아니고 저거. 김혜오, 김혜오, 내가 너만 없으면은, 내 인생에 트러블이 없다. 트러블이 없어. 너 알아? 트러블. 알지. 트러블. 연애에 있어서 선수라는 건 어떤 걸까? 이쁜 여자들이 남자를 잘 꼬시느냐? 그건 또 아니다. 생긴 거랑은 별개의 문제다. 태생이 영악한 건지 아니면 많은 경험에서 다져진 건지 남자를 후리는 기술을 너무 잘하는 것들이다. 요런 것들. 기술을 알면 선수냐? 그건 또 아니다.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자는 본능에 이끌려 순간적으로 기술을 쓰는 게 선수다. 저런 것들. 날아가는 남자도 떨어뜨리는 천부적인 선수 오유나. 과연 그녀의 노하우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 어렸을 때 내가 자주 쓰던 방법은 마음에 드는 남자다 싶으면 매일 전화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백발백중 전화 오더라고. 그렇게 사랑 가지고 장난치다 큰 코 다친다 너. 장난이 아니고 도전이야. 내가 갖고 싶은 남자를 가질 수 있나 없나 알아보는 도전. 정말 내 사람이면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 그건 팔자에 돈 있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랑이든 돈이든 궁합은 찾아야지. 사랑을 찾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싸구려 취급하는 건 바보들의 허영이라고만 한. 아, 네. 진도 들어가시죠. 선수가 되려면 일단 옷차림부터 바꿔야 돼. 어떻게? 바람을 입어. 뭘 입어? 마음도 가볍게, 몸도 가볍게. 바람처럼 살짝 뛰어주는 옷을 입으란 말이야. 검은색, 남색, 터들렉. 어둡고 답답한 건 다 버려. 사람도 답답해서 안 온다. 랩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브라우스. 될수록 바람을 담는 걸 입으란 말이야. 바람처럼 자유롭게. 선수는 자유로워야 되거든. 자, 준비 자세를 갖췄으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목표는 단 하나. 멋진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게 하는 것. 절대로 네가 먼저 말을 걸면 안 돼. 그건 선수가 아니야. 너한테 말을 걸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가 좀 알지. 다리를 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S자로 그 다음에 선수 되랬지. 누가 싸구려 되랬니? 잘한다 잘한다. 얘기거리로 삼을 수 있는 특이한 옷이나 액세서리로 시선을 끌고 책이나 신문을 보면서 심각한 척하는 것도 좋아. 남자는 신문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거든. 거기에 자신의 취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정말 깬다. 압도적인 분위기로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그러나 갖고 싶게. 이 남자다 싶은데 남자가 망설이는 게 보인다. 그럼 확실한 덫을 던지는 거지. 왜요? 예, 책을 거꾸로 들고 계셔가지고요. 네? 아, 예. 생각 중이라. 죄송해요, 웃어서. 아니, 근데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낼 수도 없고
선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평생 이런 혹이 따라다니는지. 밥은 먹었어? 진짜야? 내가 어머! 미쳤나봐. 밤에 둘 다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수업 중이야. 네가 먼저 남자한테 말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 그건 싸구려로 보인다며. 싸구려로 안 보이게 접근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정말 끌리는 남자를 봤는데 그 옆에 여자가 있다고 쳐봐. 옆에 버젓이 여자가 있는데 너한테 먼저 접근하겠냐고. 그럴 땐 승부수를 던져주는 거야. 네가 먼저 다가가서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져주는 거지. 이런 건 안 따라해도 돼. 일단 그쪽 여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남자한테 쪽지를 전해주는 거야. 내용이 중요해. 반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이런 흔한 말은 절대 금물이야. 그건 자신을 흔한 여자로 만드는 거거든. 은근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내 뜻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도도해 보일 때가 있지. 여보세요? 네. 아, 예. 김성욱 걔 그렇게 잡은 거잖아. 다 보인다. 야, 맛있지? 어? 안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야, 이기집애야! 너 누구야? 뭐? 느낌이 와? 뭔 느낌? 내 사리를 느끼냐? 됐어, 그만해. 아, 잠. 갑자기 왜? 점쟁이한테 남자 잘 붙는 번호라도 받아온 거야? 에휴, 맨날 사고 치니까 전화번호 입력을 안 시켜놓을 수도 없고 정말. 뭔데요? 뭐야? 014 305에 왜? 아범이 모태워다 준대요? 잔치집 가서 아범도. 아유, 전철은 타지 맙시다. 멀어도 버스 타요. 나 계단 오르락 내리락 못해. 아이고 무서워. 너 오늘 알아서 그냥 잘 쫓아다녀. 응?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알아서 쫓아다녀 한다. 응. 알았어. 야, 너 집 전화번호가 뭐냐? 내가 애요? 그런 거는 외워요. 그러니까 뭐냐고. 441014223. 아이고.
주민번호 말고 전화번호. 아, 알아, 알아. 말이 헛나온 거야. 늙어봐요. 말이 생각대로 나오나. 여기서 어떻게 더 늙냐, 나! 아우, 내가 이것만 없으면은 내 인생에 트러블이 없다. 트러블이 없어, 트러블이. 어휴, 어휴. 나만 갖고 그래, 괜히. 아우, 진짜. 아. 3시요? 네. 언니. 아유, 앉아. 아니려나? 뻔뻔스럽게 자리 탐내는 네 꼴이 더보기 싫어. 부부로 가만히 있어. 이래서 시집은 어떻게 가? 나도 매번 성공한 건 아니지만 너처럼 치명적인 실수는 안 해. 왜냐?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거든. 어? 만난 지는 얼마나 됐는지, 현재 여자와 애정은 어느 정도인지. 자랑이다. 그래. 내 실수다. 남자 보는 눈부터 키워줬어야 하는 건데. 누구세요? 멀었어요? 아니요, 금방 나가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네. 야, 저 남자 너랑 싸운 남자 아니야? 네가 몰래 자전거 훔쳐 타가지고. 아유, 센스가 빤스니까 일부러 훔쳐 탄 거야, 이 바보야. 일부러? 그 남자가 먼저 나한테 다가올 리는 없고, 내가 다가가긴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땐 우연을 가장한 사고를 치는 거지. 어머, 제 자전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갑자기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자전거가 너는 왜 받아 저거? 나도 보여줘 이따가. 축하해요. 축하해. 우리 미자도 내년엔 보내야지. 그럼 다음 잔치는 우리 집이야. 오줌 마려. 그런 거는 말이다, 속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처리하는 거야. 응? 아유, 이게 누구야? 아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이모님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아니, 이모님! 이모님!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태우가. 이러다 두 분까지 일당하세요. 진정하시고 앉아 계세요. 제가 찾을게요. 이모님! 이모님! 언니, 난 평생 언니랑 살 거야. 언니! 언니 없음 내가 어떻게 살아? 내게 어울리는 남자는 외로운 늑대처럼 음침한 바에서 독한 양주를 마시며 여자를 기다리는 남자가 아니다. 밝고 건강한 남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남자. 말씀해보세요. 아 예, 이 음료수 하나 뽑아 먹으려고 매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아, 저 여자가 우리 자전거를 막 훔쳐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쓰라고 쓰지도 않고요. 여보! 어? 자전거 도둑 잡았어? 어. 누구야? 저 여자. 내 죽어도 이거 시집이나 보내놓고 죽어야지 싶다가도 이거 보낸다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여기 없으면 우리 둘이 쓸쓸해서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언니 없어도 못 살고. 속속에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내 옆에만 있어. 아이고 오늘 얼마나 놀랐을 거야 이게. 언제 와요? 미팅은 무슨 대충 끝내고 오랬잖아요. 빨랑 와요. 와서 보면 알아요. 어떡하지?
여보세요? 아, 생방인데요. 퇴안하면 어떡해요. 어디에요? 죄송합니다.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진 않았겠죠. 잠깐 타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우고 신원은 제가 보장합니다. 지금 당장 생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아, 신원 보증은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방송 늦어요. 네. 사랑하고 싶다고 칭얼대면서 혹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진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저지르세요. 사랑은 저지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니까요. The 웃기지 마. Somewhere 웃기고 있네. 경찰서 가고 싶어? 아유 도전? 도전하고 어?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아유 진짜. 방송국 앞 포장 마차 있어요. 끝나고 와요. 짝 없는 사람들끼리 소주 한잔 합시다. 근데 자전거는 왜 훔친 거예요? 그 남자 꼬셔보려고?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유남이었던 거야. 그치? 아니라니까! 심심하고 그랬으면 오빠한테 전화를 했으면 내가 같이 놀아주고 그랬잖아. 유남이 자전거 훔쳐갖고 애들... 아줌마! 이거, 어? 여기 꼼장어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버지한테는 자전거 얼마나 중요한... 참 성격 이상하네. 모는 애 모만 보인다고. 어? 왜 그래요 사람이 진짜로.